자, 이어서 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2종 근린생활시설을 교재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428조 3번 보죠. 여기서 여러분이 시험공으로서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종류가 뭐뭐였는가, 2종 근생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짝짓기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2종 그 1종 근생을 보면 가본 보시죠. 가보면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대표로 뭐 슈퍼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식품 팔고 그런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그걸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바로 1000점부터 미만인 거, 대표로 이게 1종 근생이고요. 그다음에 내려가셔서 4번 일반 음식점으로서 마지막에 바닥면적 합계 300점부터 미만인 거, 그다음에 4번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이 정도, 그다음에 라번에 치과원, 한의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이 정도. 자, 그다음에 이제 마번에 탁구장하고 관련해서 500점부터 미만인 거, 그다음에 4번에 지역자치센터 그 정도, 그다음에 마을회관 밑에 4번, 그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자본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마지막에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점부터 미만인 거, 이 정도를 체크하시고, 그건 좀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게 바닥면적 합계 30점부터 미만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웬만한 용도적이면 입지 건축이 허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30점부터 이상이다면 2종 근생으로 바뀝니다. 2종 근생면 들어갈 수 없는 용도적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4번 보죠. 제2종 근생해서 먼저 오른쪽으로 넘어오셔 가지고 마번 하나 체크합시다. 그리고 라번 서점 1종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서점을 보시면 1종 아니면 2종이 되는데요. 1종 근생에서 아까 저기 3번에 가본 봐 보세요. 3번에 가보면 서적을 판매한다. 서적. 그러면 서적을 판매하면 서점이겠죠. 서적을 판매하면 서점이 되는데 이 서점 중 그걸로 쓰고 있는 바닥면적이 1000점부터 미만이다. 1000점부터다라고 하면 평수로 환산하면 약 300평 미만입니다. 우리 동네 조그마한 책방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1종 근생입니다. 근데 이 규모 이상이다. 그러면 2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 이 서점이라고 하는 것은 1종에 해당하냐면 2종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근린 생활시설이겠죠. 서점도. 그 다음에 마번에 총포 판매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진관, 표구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아번에 휴게 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300점부터 이상인 거, 일반 음식점 중요표 2종입니다. 차번은 장의사 뭐냐면은 상여 뭐또그 상복을 판매하는 가게죠. 그건 2종 근생이죠.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2종 근생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오셔서 독서실, 기환, 이거 2종 근생입니다. 그 다음에 팝은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두 가지 줄 것이고, 마지막에 바닥면적 합계 500점부터 미만. 이상이면요, 운동시설 합니다. 500점부터 이상이면 운동시설을 하고, 미만일 때만 2종 근생이다. 하번이 또 문제가 되는데요. 사무소 옆에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바로 500점부터 미만, 단 1종 근생에 해당 시에, 그 말은 30점부터 이상부터 500점부터 미만까지는 2종 근생이다. 아까 30점부터 미만이 1종 근생이었으니까 이상부터 500점부터 미만, 이것은 2종 근생이라 하죠. 그 번 보죠. 다중생활설. 이 다중생활설이 뭐냐? 과거는 고시원 그랬는데요. 용어를 지금 바꿔서 다중생활설이라고
생활시설을 하고요. 이 다중 생활시설은 그걸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계가 500종부터 미만이면 2종 근생입니다. 근데 이상이면요, 숙박시설이 되는 겁니다. 이상이면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500종부터 이상이면 숙박시설이다. 그 다음에 더번이 또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더번, 단란 지점으로서 그걸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 합계가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50종부터 미만이다 그러면 2종 근생, 미만했다 체크하고 이상이면 위락설이다. 이상이면 위락설. 그 다음에 러번이 또 시험이 잘 나옵니다. 러번, 안마시술사하고 노래연습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아까 안마원은 1종 근생했습니다. 안마원은 원이니까 1이죠. 1, 2, 3 할 때 원은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마원은 1종 근생, 안마시술사는 2종 근생, 이렇게 차이점을 생각하시면서 체크하면 되겠고, 5번 볼까요? 문화 및 집회설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마번밖에 없습니다. 마번 보시면 바로 동물원 식물원에 따라 줄 겁니다.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설이다, 이렇게 보시고, 문화 및 집회설이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7번 판매설이 나올 거예요. 판매설에 도매시장에 따라 그냥 줄 한번, 소매시장에 따라 줄 한번.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8번 운수시설 나오죠. 운수시설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이 정도 봐두시고, 9번 의료시설. 의료시설은 인간이 이용하는 병원입니다. 인간이 이용하는 병원 바로 가나가 있어요. 이건 인간이 이용하는 병원입니다. 아까 동물이 이용하는 동물병원은 바로 2종 근생이었거든요. 동물병원 아까 2종 근생했죠. 이것들은 다 인간들이 이용하는 병원이에요. 병원은 의료시설입니다. 병원은 바로 입원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있는 치과원이, 한의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원들은 입원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1종 근생했습니다. 아까 의원, 치과원, 한의원 이런 것들은 1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인간이 이용하는 병원들은 바로 의료시설이다. 바로 종합병원, 치과병원, 뭐 다 병원이죠. 한반병원 이런 거 인간들이 이용한 병원이. 그 다음에 10번 교육연구실에서 유치원이 요즘에 부각되고 있잖아요. 유치원에다 하나 체크해. 유치원은 교육연구실인 학교에 해당한다. 하나 받으시고, 오른쪽 넘으셔서 바로 학원이 보일 겁니다. 학원 중에 자동차공과 무드학원은 제외된다. 그때 줄 거예요. 자동차공 및 무드학원은 교육연구실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된다. 그 말은 교육연구실이 아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교육연구실이 아니다. 교육연구실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 무드학원에 따 똥을 쳐보세요. 무드학원에 따 똥을 쳐가지고 이렇게 써요. 유락설. 무드학원은 위락설이죠. 교육연구설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학원 있잖아요. 거기다 똥을 쳐서 씁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자, 두 가지는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유자 시설은 통과하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12번 수련시설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나번입니다. 나번에 나번이 아니라 저기 그 다번 유수호텔. 유수호텔 체크하고, 유수호스텔은 수련시설이다. 이게 중요하고, 라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 시설이 있게 되는데 29호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것도 줄 거 봐. 29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그 말은 저 29호 보면 300종부터 미만이면 야영장 시설로 29호에 따 써놨습니다. 저 29호 434페 보면 29번에서 300종부터 미만 이렇게 됐죠. 역으로 해석하면 이상일 때, 이상이면 수련시설이 되는 거예요. 수련시설. 그래서 다시 수련시설로 가가지고 라범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그 말은 300종부터 이상인 거, 300종부터 이상인 큰 야영장 시설은 수련시설로 분류해 놓고, 조그마한
300제곱미터 미만만 별도의 야영장 시설로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겠는데요. 14번에서 업무실 나올 겁니다. 업무실에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4번 일반 업무실 다 줄 것이고 쭉 가다 보면 오피스텔이 나올 겁니다.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이다. 이렇게 오피스텔. 오피스텔 뜻이 나와 있죠.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역 중 일부 구역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다. 숙식을 할 수 있네요. 그 오피스텔에서 과거는 숙식이 안 됐었는데요. 지금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숙식, 잠자고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다 지금은 싱크대 넣어줘도 됩니다. 싱크대 숙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숙박실이 나와 있죠. 숙박실에서 뭐 일반 숙박실이 생활 숙박실은 예컨대 일반 숙박실 생활 숙박실 뭐냐면은 여인숙, 여관 이런 것들이 그에 해당합니다. 여관. 그리고 이제 관광 숙박실에 거기 보면 호스텔이 하나 있을 거예요. 나머지 뭐 호텔이야 다 숙박실한 거 느낌 오니까 호스텔을 체크해요. 호스텔하고 그다음에 휴양 콘도미니엄 두 가지. 호스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 뭐냐? 관광 숙박 시설이다. 그다음에 다중생활실 있죠. 다중생활실 다 줄 것이고 이렇게만 써놓으면 알 거예요. 이제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래 이 다중생활실 중 그걸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숙박실. 아까 미만이면 2종 근생했거든요. 자, 그것 좀 체크해 보시고 16번. 이 16번은 유락실입니다. 유락실은 뜻이 뭐냐면은 유로하다 위 즐길라. 이 유로하고 즐기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유락설. 이때 유락설은 법적으로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고 입지가 법적으로 허용되느냐? 오직 상업지역에만 허용됩니다. 다른 지역은 안 돼요. 상업지역에만 허용된다. 이렇게 오직 상업지역에만 유락설을 건축에 들어갈 수 있고 입지를 허용합니다. 다른 용도적은 아니 되는데요. 이 유락설에 해당스러워서 갑은 단란 주점 중 아까 2종이 얼마 있냐? 150종부터 미만이었거든. 그러면 이상. 150종부터 이상이면 큰 거예요. 큰 거니까 이것은 휴양찬란하게 게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용료가 좀 비싸지고 유락설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유락설. 2종이면 바로 고객에게 위로를 위락을 제공하면 안 돼요.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위락세에 해당하면 위락을 제공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흥주점 체크하고 그 다음에 무도장 무도학원 중요하고 카지노 없어. 이 정도를 위락설로 정리하고 18번 창고시설 있잖아요. 창고시설 중 집배송시설하고 물류터미널 이거 물류터미널 물류터미널하고 집배송시설은 창고시설이다.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물 처리설 19번 가번하고 가번 주유소하고 석유 판매소 그리고 저기 4번 도료로 판매소 도료로라고 하는 것은 펜트 이거죠. 그걸 판매하는 가게도 위험물 저장물 처리설 봅니다. 그 다음에 20번 자동차 관련설이 나오잖아요.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그 다음에 폐차장 이 정도. 그 다음에 4번 운전학원 정비학원 운전학원과 정비학원을 묶어서 자동차학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바로 자동차학원이거든요. 그래 자동차 운전학원, 자동차 정비학원은 교육용설이 아니고 자동차 관련설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21번 동물물 식물관설 있죠. 뭐 축사 이런 거 놔놓고 도축장하고 도개장 이 중 두 가지를 좀 받으십시오. 도축장하고 도개장, 소 잡는 시설 도축장, 닭 잡는 도개장 이런 것들이 바로 동물 및 식물 관설입니다. 그런데요. 아번 봐보세요. 아번에 가로 안에 동식물은 제외된다. 그때 체크. 동식물은 동물 및 식물 관설에 제외됩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했죠. 아까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자, 우리가 동물원, 호랑이 보러 간다, 식물원에 간다. 그럴 때 문화생활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혼자 갑니까? 같이 가족 단위로 친구 모여서 가잖아요. 그래서 집회. 그래서 문화 및 집회를 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 순환 관련해서 있죠. 그중에 하나만 고물상. 고물상은 자원 순환 관련해서 22번. 자원 순환 관련해서는 고물상이 있다. 그래, 그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26번 묘지 관련설이 있을 겁니다. 묘지 관련설은 화장시설이 있고 봉한당이 있습니다. 화장시설, 봉한당.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시설, 동물 전용 납골시설 이 정도를 받으세요. 이 동물 건조장시설이 뭐냐면은 동물 있지 않습니까? 동물 박제하는 시설. 그 몸에 물을 싹 빼내지 않겠습니까? 미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미라. 미라. 그래서 애완견 같은 거 죽었을 때좀 헤어지기 싫다. 그러면 뭐 화장도 하기도 좀 그렇고 매장도 하기도 좀 그렇다. 그러면 박제해서 집에다 보관할 수 있잖아요. 박제해서 미라로 만든다. 미라 맞나요? 살아? 미라. 오래된가요? 그죠. 그와 똑같이 만드는 그 장소가 바로 건조장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관광 휴게시설, 관광 휴게시설에다 줄 것이고 두 개, 야외 음악당하고 야외 극장. 그래, 야외가 꼭 들어가야 돼요.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중요하고요. 나머지 통과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장례시설로 갑니다. 그래, 인간들의 장례시장이 가고요. 동물 전용 장례시장, 이렇게 장례시장, 동물 전용 장례시장은 장례시설로 분류하고 있구나. 아까 장의사 했었죠. 장의사는 제2종 근생 있죠. 아까 장의사 아까 했죠. 근데 장례시장 동물 전용 장례시장은 2종이 아니고 이것은 장례시설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물 화장시설, 인간들 화장시설, 아까 26번 인간을 화장하는 화장시설과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시설, 동물 전용 납골시설은 묘지 관리시설로 분류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야영시설 아까 했죠. 자,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은 야영시설, 2, 3면 수련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쪽도 모셔서, 그, 쭉 넘어가시면은, 넘어가시면, 한참 넘어갑시다. 넘어가면은, 438페이지가 나와요. 438페이지. 건축물로 건축이 나와 있죠. 건축물로 건축. 자, 이, 건축물을 건축에 나가는 절차, 그 내용이 438조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됩니다. 저기까지. 어디까지 그 절차가 연결되냐면은, 477페이지까지가 쭉 연결돼요. 절차가. 그럼 한번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자 일단 438쪽에 이렇게 건축법상 적용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에 나갈 때 건축하고 사용 유지 관리 절차가 있어요. 아, 우리가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먼저 대지를 준비합니다. 대지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토라고 접하고 있는 대지를 준비하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 건축물 건축하려고 한다. 그때 이 건축물이 3층 이상이다 그러면 허가 받아야 되고요. 3층 미만이면 신고를 하고, 뭐 2층짜리로서 연면적 200제곱 미만이면 신고하고도 할수 있거든. 그래, 신고를 하든 허가를 받든 절차 걸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두 가지 유형 중 허가 대상이다.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데 그걸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랬대. 허가권자한테 건축 허가 신청서를 내려면 미리 유자격자인 건축사에게 의뢰해서 설계 도서를 만들어서 첨부해서 내야 됩니다. 냈는데 허가권자 이렇게 검토한 결과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그런 그 건축물이다. 그러면 허가 못 받고 불허받죠. 그러면 허가받기 위해서 드렸던 설계 도서 비용, 또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 또 허가를 받게 한 여러 가지 서류, 이런 것들 다 물거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그렇게 정시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대지 준비해서 이 대지에다 그 자기가 구사하고 있는 그 건축물을 허가 신청서 허가를 받아갈 수 있는지 여부, 받아가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허가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만약 허가받아서 건축될 때그 규모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그리고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허가권자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법에서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사전 결정 신청이라 합니다. 그래, 건축물을 건축해 나가고자 하는 절차상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전 결정 신청이라는 것은 바로 건축물을 건축해 나가고자 하는 절차상 필수적인 게 아니고 임의적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한 자가 이걸 걸칠 수도 있고 안 걸치고 바로 허가 받든 말든 허가 신청서 바로 질러 넣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기 보시면 사전 결정 신청은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를 건축주로 할까요? 건축주가 바로 허가권자한테 사전에 알아보는 절차예요. 이건 꼭 걸쳐야 된다, 임의적이다고요? 임의적이다, 그게 나옵니다. 자, 이 438조 보면은 사전 결정해서 1번 보시면 1번 사전 결정의 법적성 절차 있죠? 그건 통과하고 2번부터 봐요. 2번 보면 허가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였다, 또함이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임의적이다. 어떤 거냐?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여부, 이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 건축 제한, 건축 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규모를 알아볼 수 있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게 한 절차, 이걸 사전 결정 신청이라 합니다. 사전 결정 신청서를 낼 때는 가로 밑에 1, 2번 있죠? 바로 자기가 구사하고 있는 이 건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건축인의 심의 대상에 닿으면 심의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교통 유발시설서 교통 영향 평가 검토 대상이면 그것도 동시에 신청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바, 바로 오른쪽에도 모셔서 들어가면 허가권자가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서 바로 그 대지에 따른 이런 용도의 건축물, 이 정도의 규모로 건축을 허가받아서 할수 있습니다, 라고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가로 2번 보세요. 알려주면 몇 년에 정식으로 이렇게 사전결정 받고 나서 건축을 신청해 허가를 받을 수 있냐? 2년입니다. 2년. 만약 2년에 건축을 신청하자면 사전 결정 효력은 상실이 된다, 그게 나와있죠. 가로 2번 좀 체크하세요. 사전 결정 신청자는 오른쪽 페이지 끝에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에 그 건축을 신청하여 하며, 그 2년 기간이란 기간 내 건축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자, 사전 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권자가 검토해서 사전 결정을 해서 통제해줍니다. 허가권자가 통제해주면 이 건축주는 몇 년에 건축을 신청해야 되냐? 2년 이내에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정시로 건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 건축 허가권자께서는 건축 허가라는 그 법적 행위가 계속적 행정의 성질을 띠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바로 허가권 구비했다. 그러면 허가 내줍니다. 허가권자. 허가. 자, 넘어가셔서 이렇게 이제 허가를 받았다. 넘어가시면 440페이지. 그러면 이때 그 440페이지 보면 이때 허가권자가 누구냐? 바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허가권자한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사전에 신청했는데 이때 그 허가권자는 7명 있습니다. 7명. 7명이 누구냐?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그 대지 소재지가 날그 땅이 세종시다 그러면 특별자치장이 무조건 허가권을 행사합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그리고 그 장소 제주도다 그러면 특별자치도사 행사합니다. 그다음 이제 육지로 올라왔다. 육지에 팔도가 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에 있다. 그러면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고요. 사전 승인권자에 불과한데 도지사한테 갈 일은 없습니다.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닙니다. 도산하에 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에서는 시장입니다. 군이 있지 않겠습니까? 군에서는 군수가 허가권을 행사합니다. 예? 그다음 이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가 있다. 그때는 그 규모가 적은 것들은 자치구청장, 6대 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것은 광시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은 것들은 자치구의 구청장, 이 특별시가 있다. 그 땅이 특별시다. 6대 광역시다. 여기에서만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여기서만. 그래, 일반적으로 자치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광역시에 일정한 군도 있는데 군에서는 군수겠죠. 군수. 군에서는 군수가. 근데 그 건축물이 좀 크다. 규모가 크다. 21층 이상, 21층 이상이다. 연면적 합계 거기 교재 나오는데 10만 정도 이상이 큰 것이다. 그다음에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을 통해 21층 이상으로 10만 정도 이상으로 그 하려는 건축 허가권은 바로 누가 허가권을 행사하느냐?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허가권을 행사됩니다. 이 규모가 안 되는, 이 규모 미만일 때는 자치구청장이 허가권자 돼요. 여기에서만 이렇게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형 건축물일지라도 용도가 공장이라든가 창고다. 그럴 때는 바로 이 자치구청장이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가서 허가는 안 받습니다. 자, 이와 같이 건축 허가권자는 총 7명으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2명, 시장, 군수 해서 4명, 그다음에 자치구청장 5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해서 7명이 있다. 그러나 이 도지사는 절대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팔도 도지사는 건축 허가권자가 아니고 바로 사전 승인권자에 불과하다. 사전 승인권자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 이렇게 440페이지를 통과하시고 바로 저기 442쪽 보세요. 442쪽 보면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이 나올 거요. 자였죠. 거기 시장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그 일정한 그 기본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은 기업 대형입니다. 이제 금방 21층 이상 이거. 자, 여기 봐봐요. 이게 대형 건축물이 모 시에서 시장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팔도 돼 있는 시 군의 군수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때 군수가 됐든 시장이 됐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도시한테 가서 사전 승인 신청해 가지고 사전 승인 받고 나서 허가권을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행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대행이라도 공장 창고권 이렇게 허가 승인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두 가지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니은 이 자연환경을 보호하게 하여 수질을 보호하게 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간국이 있어요. 그렇다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계 1,000m 이상인 5가지는 사전 승인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시장수가 도의사에게 유락실하고 숙박실하고 공동태 일반시점 일반음식설, 그 다음에 또 도의사님께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 공간 그 시군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시장수는 그 구역에서 유락실하고 숙박실에 그 건축가 신청이 들으면 도의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구나. 이 정도를 가볍게만 일단 체크를 해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쭉쭉 넘어가면은 456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456페이지 보면 9번이 있을 거예요. 9번. 자, 여러분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합시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제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공사. 공사에 착수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이 공사에 착수한다 이걸 보세요. 공사에 착수한다 이걸 약자로 착공이라고 해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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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에 착수한다 이걸 착공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이때 착공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야 허가 받아왔다면 늦어도 2년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허가 받았던 건이 공장이다. 공장은 규모가 크고 준비할 게 많지 않겠습니까? 공장은 3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3년. 공장이 아니면 2년에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야 허가 떨어졌지 그러면 바로 공사에 2년에 들어가라. 만약 2년에 들어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또 공장은 3년에 들어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1년 이내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연장을 받았든 연장을 못 받으면 2년 공장 3년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 안 들어갔다 합시다. 이렇게 공사에 안 들어가면은 바로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이거 봐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봐줄 수가 없어. 해야 한다. 취소해야 합니다. 자, 거기 나와 있죠. 9번. 9번. 허가권자는 건축 456페이지 456페이지 9번 456페이지 미안해. 456페이지 찾았나요? 자, 허가권자는 건축할 필요적 취소.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 1, 2, 3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 말 중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면 틀리고 하여야 한다 필수적이죠. 다만 박스 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착수한 공사 착수한을 연장도 해줄 수 있다. 1년 꼭 받으시고 1번 봐봐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수치 중에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료가 불가능하고 인정할 때도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하고 봐보세요. 이 건축주가 건축가 신청할 때 저 대지를 소유권을 확보했어. 소유권을 내 땅이니까 내 땅에 있다 건물 좀 지도록 허가 예수에서 허가 신청 허가 받았는데 허가 받았는데 바로 공사 안 들어갈 때는 아까 2년 공장은 3년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건축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놨어. 허가 받아놨는데 착공을 들어가기 전에 이 대지한 소유권이 날아가 버렸어. 경매라든가 그리고 그 공매에 의해서 세금을 안 내서 공매 아니면 누구한테 돈 빌려다 쓰고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뭐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매라든가 공매로 이 대지 소유권을 상실해버렸다. 오늘 상실했단 말입니다. 소유권 날아가 버렸어. 건물을 칠 수 있는 땅이 없어졌단 말이지 지금. 그렇다면 오늘 상실됐다면 몇 년에 공사 착수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때는 취소시켜야 6개월. 그래 6개월 내에 수습해라 그 말이죠. 6개월. 그래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실권을 상실했다면 6개월 경과한 이후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취소시켜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세요. 458페이지 착공신고. 458페이지 착공신고. 찾았나요? 자, 그거 보면 착공신고는 언제 하느냐? 가로 1번만 읽어두세요. 가로를 보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밑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한다. 이게 바로 공사계획을 신고한다. 이게 착공신고예요. 다만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했다면 별도로 착공신고를 할 필요 없다. 착공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냐? 착공신고, 여기 보세요. 공사에 착수한다. 그때는 착공신고를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는 바로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오후에 공사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 공사 계획서 작성해서 오늘 바로 착수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제 공사에 착수를 하게 될 때 여기 보세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받아서 건물을 지으려고는 건축주를 합시다. 지금 자기가 10층짜리 건물 지으려고 허가 받아왔어. 자기가 이렇게 대지에다가 건물 지을 때 자기가 가서 공사하겠어요? 업자한테 돈 주고 맡기겠습니까? 계약을 했어요. 내가 지금 10층짜리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설계도서는 이렇게 생겼다. 이 도면도로 내가 10층짜리 네가 건물 지어주면 20억 줄 테니까 공사비 건물 지어서 나한테 인도해 주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축주가 바로 계약을 통해서 업자에게 바로 공사를 맡기게 됩니다. 그때 공사를 맡은 사람 설계도면 받고 그 공사 대금 건축주한테 받아가지고 공사를 한 사람을 시공한다. 시공자라고 그래. 공사 시공자. 공사 시공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자가 이렇게 시공을 해요. 시공. 이때 설계도서도 10억에 뭐 공사 대금을 받아서 시공을 하게 됐네. 시공자는 설계도서로 해서 뭐 공사 10층짜리 쫙쫙 해서 올려서 완성되면 줘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 설계 도면상 기둥 하나 세울 때 철근을 바로 50개 집어넣어라. 또 일정한 굵기의 철근 넣어라. 이렇게 됐는데 바로 이 공사 맡았던 업자가 도면에 맞게 시공을 안전하게 하면 좋은데 철근을 몇 개 빼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공사 비용을 좀 줄여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실 시공이 되고 그 건축물 완성돼서 인도받았던 건축주 손해가 막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독관을 보내요. 이 시공자가 그런 장난치지 못하도록 공사 감자를 건축주가 일정한 거는 또 허가권자가 지시서 보냅니다. 이 공사 감자는 바로 건축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돈 주고 믿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한테 공사 감자를 맡기겠죠.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감독을 해요. 감독. 시공자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래 이제 시공자가 성실 시공을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 이 시공자가 장난쳤다. 장난쳤다는 뭐예요? 도면도라 하지 않았다. 법도라 하지 않았다. 위반했단 말이죠. 이렇게 위반된 사항이 발견되면 여기 보세요. 이 감자는 1차적으로 시공자한테 요구합니다. 시공자한테 바로 요구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 사실을 건축주한테 알린다. 1번. 위반된 사실을 발견되면 1번. 주인한테 알려야 된다. 1번이 그거예요. 위반된 사실을 발견되면 1번. 건축주한테 알고. 2번. 시공자한테 요구해. 야, 너 똑바로 해. 왜 안 하니? 도면들 해. 어, 그래, 이제 말 들으면 그대로 진행하겠죠. 그런데 계속 중단, 그 설계 도서도로 해라고 요구하고 재시공을 요청했는데 말 안 들어요. 자기 맘대로 계속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돈 벌라고. 그때 바로 이 친구가 계속 그렇게 진행하면 공사 중단해라라고 서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해라 너 그랬는데 이 친구가 돈 벌라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때는 허가권자한테 마지막에 보고를 하게 돼. 이렇게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여기 구청장이다. 그 건물 소지지간을 구청장 계신다 그러면 구청장이 행정처분 내리겠죠. 너 왜 법을 위반했니? 영업정지다? 뭐 등록 취소다? 면허 취소 이렇게 하겠죠.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 친구가 성실 시공했다 그러면 공사 감자가 감리보고서를 작성해요. 중간에 이르렀다 공사 진도가 그러면 중간 감리보고서 완료됐다 그러면 공사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감리자가 그 보고서 작성해. 보고서. 이 보고서 공사가 중간에 이르렀다 그러면 중간, 완료됐다 그러면 완료. 이걸 작성해서 이 친구가 건축주한테 줘요. 그러면 공사 끝나면 이제 시공자는 이 건축주한테 건물 인도할 것이고 감리는 감리보고서를 줍니다. 공사가 이렇게 진행됐어요. 끝났답시다. 성실 시공해서 공사 완료됐다. 완료되면 이때 이렇게 건축공사 10층짜리가 공사 끝났다.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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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공사가 끝났다. 완벽하게 끝났다. 가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해서 끝났다. 가집니다. 이제 이 완성된 건축물을 그 건물주가 사용하고 싶다. 그때는 바로 사용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용 승인을 신청한단 말이죠. 여기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신청할까?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할까? 사용승인 신청을 해요. 그래, 이것도 시험에 나서 완료된 후에 하죠. 이때 사용승인 신청은 누가 하느냐? 시공자가 하느냐? 감자 하느냐? 건축자 하느냐? 누가 할까요? 오,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서 시공자가 한다, 감자가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과거에 나오면 틀리고. 그러면 건축주 한다 맞습니다만은 건축주가 누구한테 이걸 사용승인을 신청할까요?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이것도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허가권자한테. 그 감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한테 신청. 사용승인 신청서가 들어갈 건데 사용승인 신청할 때는 뭘 첨부하느냐? 아까요. 완료보고서. 감리 완료보고서. 감리 완료보고서도 첨부서 내고요. 여기 봐봐요. 감리 완료보고서도 첨부서 내고 그다음에 공사 완료도서에 공사 완료도서를 첨부서 냅니다. 내면은 허가권자 검사를 해요. 며칠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하냐? 7일 이내에 검사를 해요. 7일 이내에 검사했더니 합격이 합격. 이때 합격하게 됐을 때 바로 사용해도 됩니다라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줘요. 이렇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야 자기가 사용하든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든 사용을 하게끔 할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승인서를 교부했던 이 허가권자인 관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서는 건축물 대장을 새롭게 개설해서 등록해. 건축물 대장을 신규로 개설해서 등록합니다. 이 건물주인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그리고 이 건축물의 용도는 뭐 숙박실이다. 이 대지 면적 얼마다? 건폐는 얼마다? 용률 얼마다? 또 용적률 산용률, 용적률은 연면적 얼마다? 이런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서 보관합니다. 이때 사용승인서를 기간 내에 안 내줬다 그러면 그때는 이 건축주는 법적으로 사용해도 돼요. 합격했는데 안 내줬다. 그런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여기 보십시오. 아까 건축을 애당초 받을 때 이렇게 10층짜리하고 옆에 1층짜리 하나 받아갔다. 근데 이게 먼저 완성되고 이게 아직 진행이 안 됐다. 뭐 3층 공사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물리적으로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만 좀 사용합시다라고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서를 받으면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시 사용 승인은 2년 이내로 하되 이 공사가 대형 건축물 공사 끝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이때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이 건축주는 이 건축물하고 대지가 또 건축 설비가 건축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사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유지 관리를 했는데 이 건축물 부득불 철거를 해야 되겠다. 또 건물이 천재미 발생해서 멸실됐다. 신고를 해야 돼요. 아까 했죠. 신고는 철거는 사전 신고, 멸실은 사후 신고. 철거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그리고 멸실은 멸실 후 30일 내에 신고를 합니다. 누구한테?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하는 시국 특특한테 하면 건축물 대장을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이 바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 절차를 한번 체크하면서 나가볼까요? 459페이지. 제가 459페이지
체크라면 체크 보세요. 가로 3번. 공사 시공자의 업무. 1. 공사 시공자는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 수행해야 되고 입법과 입법에 따른 명령 처분 관계법령에 맞게 건축물 건축에서 건축적 인도 이렇게 해야 한다. 자, 했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61페이지 통과하고 2페이지. 감리가 나 있죠. 자, 감리자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가로 2번, 제목만 봐두세요. 감리자는 건축주가 공사감리자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2번, 소규모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제목만 봐도 두 가지 경우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오셔요. 넘어가셔가지고, 저기 464쪽으로 합니다. 464쪽. 자, 감리 업무가 나올 겁니다. 감리 업무 보면은, 쭉 내려가셔서 마지막에 통과하고 오른쪽 동무입니다. 465페이지 바로 가로 3번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1번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입법과 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 관계법령의 위반 동그라미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나 공사 시공자 설계 터스로 공사를 하지 않냐면 이를 누구한테 먼저 알린다고? 그래, 건축주에게 그것다 줄 것이 1. 그 다음에 알린 후 시공자에게, 그 다음 공사 시공자에게 그것다 2. 시공자의 시정, 재시공 요청하고 또 요청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러면 서면으로 공사 중지 요청하고 이 경우 공사 중지 요청받은 시공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단한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말 안 들었다. 2번. 끝으리. 공사 감리자는 공사 시공자 시정 재시공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마지막에 누구한테 보고서 일러버린다? 허가권자에게 그따 체크해요. 허가권자에게 이를 보고한다. 허가권자에다 줄 것이 3. 그래 위반된 사항을 발견했을 때 조치 순서 1번 건축주에게 2번 시공자에게 3번 허가권자에게 이렇게 순서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넘어가고 5번 봐봐요. 공사 감리자는 감열지 5번 제가 입고 하면 탁 체크해요. 공사 감리자는 밑에 들어가서 진도에 다르다는 경우에는 감리 중과 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는 감리할 보고서를 각각 작성해서 누구한테 제출하는가? 건축주 그래요. 그거 체크하시고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 감리 보고서와 감리 보고서를 누구한테 제출한가? 허가권자한테. 흐름을 잘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469페이지로 갑니다. 469페이지 사용 승인 나 있죠? 자, 이 사용 승인 파트는 상당히 관심 있게 받아야 할 부분인데 사용 승인 대상에서 건축주가 바로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때 체크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완료했다 체크인 감리완료 보고서 감리완료 도서 완료했다 체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제출해서 신청하냐 허가권자 2번 건축주가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 보고서 가로컨대에서와 공사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거나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를 받은 앞부터 7일 있다 체크 7일 내 다음 사항을 검사합니다. 어떤 거냐 기업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신고한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었는가 박스 안에 2번 감리할 보고서 공사료 도서행이 바로 적합하게 작성했는가 이 여부를 검사해가지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서를 내줍니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검사 실시 않고 사용서에서 낼 수도 있죠. 3번 승인 효과 1번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두 가지 경우는 사용해도 된다. 허가권자가 기간 내에 사용서를 교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든가 사용서를 교부하기 전에 공사를 했던 부분이 밑에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임시로 사용 승인을 한 경우 임시 사용 그럴 때는
정식 사용승인 안 받고도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가로 4번 건너가면 가로 4번 임시 사용승인에서 자 1번 임시 사용승인 대상은 사용세를 받기 전에 공사 관련된 부분이며 임시 사용승인 허가권자인 바 2번 허가권자는 임시 사용승인 시절을 접수한 경우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그 정도. 마지막 줄. 건축주는 이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바로 임시 사용승인 시절을 누구한테 제시해서 받아야 하든가 허가권자. 허가권자. 허가권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을 받은 후부터 7일 내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에 교부한다. 2번 중요. 임시 사용 승인은 몇 년을 한다고요? 2년.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공사 안방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시 사용 승인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넘어가셔서 472페이지 가로 1번 가로 1번의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2번 봐주세요. 2번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한테 체크. 이 건축물은 누가 유지관리하든가 소유자 관리자 이 정도만 보세요. 유지관리는 누가 하는가 소유자 관리자 그게 한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 정도만 보시고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시면은 한참 넘어가요. 저기 476페이지 476페이지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나올 거예요. 자 1번 건축물의 철거를 건축물을 철거하는 자는 철거 예정일 몇 전까지요? 그래 그래 3일 전까지 철거 멸실 신고서를 바로 제출합니다. 그때 해체 공사 계획서를 처음 보여서 누구한테 제출하냐 체크요. 5명을 기억해요. 아까 했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출제했습니다. 꼭 알았어요. 이때 여기 서식은 같아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아까 철거를 한다 멸실한다 이 건물 철거한다 멸실할 때 신고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서류가 신고서 서류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이렇게 신고서 그래 철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체크 멸실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체크 이해 돼요? 멸실을 하고 싶다 아니면 멸실당했다 그러면 네, 한 장으로 돼 있어. 그래서 그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우리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시할 때도 한 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하고 넣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마지막 줄. 자, 건축물로 멸실 신고. 멸실로 며칠이요? 30일. 누구한테 제출하냐 이게 중요. 아까 했어요. 제출처도 꼭 아셔야 돼.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5명. 여기에서는 철거 신고서 멸실 신고서 넣을 때 광역시한테 낼 일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서울은 특별시한테 낼 일이 없습니다. 도에서는 도지사한테 낼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로 4번 봅시다. 가로 4번 보면은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수구청장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그 신고 필증을 신고인한테 주고 철거 멸실된 여부를 확인으로 건축물 대장에서 철거된 멸실된 건축물 내용을 말소해야 된다. 정리해야 되겠죠. 건축물 대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 그 정도 5번 보죠. 이 성면이 요즘 문제돼요. 발암물질이 함유돼가지고 성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바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강계법령에 적합하게 무엇을 먼저 없애야 되냐? 성면을 먼저 정리하고 그 말이에요. 먼저 제거 처리한 후 건축물의 그 철거 조처를 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누가 기재 보관하고 있냐 가로 1번 특별자치도사 특별자치시장 시장수 구청장 이네들이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하고 있는 자다. 이 건축물 대장 뭐 하는 거냐 건축물 소유 이용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고 그리고 정책 기초로 기초 자료를 활용하게 하여 건축물 대장을 지금 기재 보관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십시오. 넘어가시고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가 지금까지 건축물의 건축 사용 유지 관리 절차 그리고 철거 멸실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